오디오가 없어서 나레이션으로 대신합니다. 카메라 세팅 중에 도착한 불민이들. 아이참. 오늘도 이슬이는 반갑게 맞아줍니다. 유선이에게 맞아서 공짜로 입술 필러를 받은 것 같다고 좋아합니다. 지원이는 드림캠프 경험담을 이야기하지만 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녹화부터 누르고 보느라 생긴 진기한 현상입니다. 후배 볼 생각이 너무 떨려요. 그때 어땠어? 드림캠프 왔을 때? 프로는 좀 다르구나.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 있어요? 박하나와 하나운. 아, 네. 아, 운동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좀 아는 애들이에요. 아. 제가 또 하정이라고 소정이 동생. 네. 그 애랑도 또 친해가지고. 어색하다 이렇게 만나는 게. 아 진짜 프로고.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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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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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도 앉아요. 일로 와. 앉아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담배한테 새로운 거 했어요. 김현정. 따비빔. 놀이기구 잘 타? 좋아해. 좋아해? 좋았어. 타면 타는데 좋아하죠. 타자 타자. 안녕하세요. 몇 시야? 이쁘네. 12시까지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쁘네. 이제 이런 언니. 언니 나 김한비상. 좀 그만해요. 어때요? 퍼스널 컬러랑 맞아요? 아니요. 저 형광주황이 레전드예요. 아, 형광주황? 네, 제가 안 보여요. 잘 맞는다고? 제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 눈동 준비했다던데. 타임을 놓쳤어요. 아니, 좀 손이라도 좀 흔들어주고 그러지 그렇게 그 인사를 그렇게 아니, 받으시면 아니, 어떡해요? 아니 사진 찍더라. 사진 찍자. 되게 뭐, 되게 아, 에이, 알트리조 동작이죠. 걷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코너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래? 나 해봐. 우리 저 깃발 가져올까? 아니요. 누가 될 건데? 너무 들어야지. 제일 막내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짜식이 말이야. 탈고. 애니조. 다 따라오세요.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인간 깃발이야. 언니가 원래 내가 인간 깃발이야. 나가서 필요 없어. 언니가 대장이에요. 다들 이거 아시죠? 근데 등 펴고 다니는 쟤. 이거 등 펴고 다니는 거. 저 에버랜드 갈 때까지 이거 뽑고 있으면은 뭐 해줄 거예요? 뽑고 있으면 내가 그거 머리띠 사줄게. 머리띠요? 좋은데? 강제예요. 이거 강제. 강제? 강제. 언니들이 강제. 이 막내가 들어야지 뭐. 어떻게? 아니 강제 리더이신이에요. 아니 막내 언니들이 시키는 거 해야지 뭐. 우와. 와, 저 언니도 꼰대야. 그러니까. 저 언니 꼰대야. 다시 봤어요. 앞다방이 있어요. 어, 들렸어요? 네, 들렸어. 우리 빨리 진행. 저 지금 조금 짜리로 가는데. 아이고. 밥. 나 배고파 죽을게. 이게 구멍 뚫릴 것 같아. 배고파 죽을게. 나 이거 줘. 내가 아 저희 카메라예요? 네. 어? 네, 투어를 시작할 건데요. 자, 따라오세요. 자, 여기는 언니들이 쓰는 락코룸이에요. 여기 한 번에 쭉 돌아보고. 맞는다던데. 그냥 열어봐도 돼. 여기 이제 열어보고 이제 언니들 운동하기 전에 돌리고는 아니 근데 TMI까지 처음 보시니까 이렇게. 우리 보람 선수도 자 동주역으로 할게요. 네. 여기는 태우 씨. 태우 씨 선수님이에요. 동주역으로. 아니 저는 동동님 방? 어. 삼성 오면 자주 들어갑니다. 하면 씨? 못하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듣는 곳이에요? 복둥이
난 본 적 없는데 진짜? 정말 진짜 저번에 방에 나방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발소리가 싹싹 나는 거야. 그래서 바로 문열었는데 나연이랑 딱 마주하고 나연아! 막 이래. 약간 예빈이 잘 잡을 것 같은데? 저요? 그런 거 좀 잘 잡았어요. 자 여기는 여사님들이 운동복을 빨래 해줘가지고 여기 한 바퀴 돕시다. 한 바퀴 나는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되게 창피한 모습만 화면에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3도 불량 챙겨보자. 자 여기 얼굴 한번 봐줘. 됐어요. 자 보람이 보람이씩. 초등학교 때 같은 팀이었어요, 저랑. 아, 진짜? 네, 네. 다원이 농구 막 시작할 때.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그러니까요. 레싱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네.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후배입니다. 아, 후배? 분명 후배? 둘 다? 네. 후배. 원래 알았어요? 원래 알았어?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죠? 아니요, 나 알았어. 알았어? 언니가 뭐 맛있는 거 하셨어요? 네, 원래 인터뷰할 때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소개하는 거야. 빨리. 너 혼자 해, 너 혼자 빨리. 유성여고 정수아입니다. 너도 해야지. 유성여고 김지연입니다. 300명 배예요. 아, 네. 300명. 김한비 상해요. 저희 애들이에요, 분당 애들. 애들이 되게 왜 막 지금 먹는 건지. 밥 먹기 싫은데 지금 억지로 끌려나와가지고 먹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저 때리지 않았어요. 때렸어요? 아니, 애들이 돈 쓰고 먹으니까. 야, 17다리를 다. 졸려, 몇살 차이 나. 아, 근데 너무 귀여워. 아까 휴게소 몇 번 들렸다고? 휴게소 몇 번 들렸어? 한 번이야. 에이! 약속 얘기해야지! 마이크 없어도 될까? 없어. 다 들리는데. 말 길게 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한 3년을 못하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뭐 그래도 뭐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이렇게 와서 물어보고 하면 좋은 추억 서로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긴장 많이 하지 말고 그냥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유감만 빠지는 거. 유튜브 강 나올 거였는데. 아. 언니들이 시범으로 한번 재보시는 거 어때요? 저 밥 먹어도 죄송해요. 이게 또 콘텐츠가 나와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 어, 정말. 시키지 않았어. 멋있어. 자, 올라오세요. 아까 그거 뽑아가지고 기념품 이거. 상우지 그치? 조금 커리어 온 것 같아요? 응. 아니요. 프린터로 그렇게 치는 사람이 있나요? 피아노 가요? 이거 안 되면? 안 되요. 뭐 나왔어? 나왔어요. 잘 모르시는 거. 자. 83점이세요. 우와. 언니들은 평균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92점 정도. 92점? 네. 93점 정도. 조용. 나는 59점이에요. 언니 아니잖아요. 언니, 이, 이, 언니 애기도 그렇게 안 나와. 애기도 그렇게 안 나와. 아, 혜미 언니가 요즘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로요? 왜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냐고. 평소에 플랭크 하지도 않던 애들이 갑자기 왜. 나 플랭크 하는데. 내가 안 해요, 제가. 나 들켰네. 이거 붙여주세요. 저 맨날 하는 사람이에요.
투어 해봤잖아요. 네. 어디가 좀 제일 좋아 보였어요? 찜질방이요. 저는 재활하는 그 수중 재활. 아 수중 재활? 네.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아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우유 나오는 게 정말. 우유, 아 우유 나오는 게 좋아. 치킨이 진짜 맛있어. 치킨 진짜 맛있어. 치킨이 땅이요. 혹시 여기 보고 싶었던 언니 있어요? 지금 생각한다. 지금 생각한다. 지금 생각한다. 수아 언니랑요. 아 수아, 아 수아 아는 사이잖아요. 강유리 언니랑. 아 유리 언니. 지원 언니랑요. 유리 언니랑요. 저는 다 보고 싶었어요. 어머나. 모든 언니들이. 오늘 어떤 게 제일 기대되나요? 운동하면서? 그냥 운동 뭐 할지 너무 기대되고 떨리고 긴장되고. 아 긴장돼요? 기존에 우리 하는 삼성이 하는 스타일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미러링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알겠지? 진짜로 이 나이 때는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은 기본적인 동작. 근데 기본기가 워낙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눈을 돌리는 것도 기본기고 어깨를 빼는 것도 기본기고. 되게 귀엽다. 롯데랑 다르다. 볼 때 그냥 바가지였지 저래. 그게 유행이었어. 괜찮아. 어, 언니한테 3인 1종. 어 바로 바로 왔네. 야 인기 테스트야. 3인 1종. 여기 와줘. 3인 1종? 그러니까 여기 와줘. 저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고? 에? 네? 그렇게 이슬이는 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노란머리 언니한테 노란머리 와서 너 늦었어 빨리 들어가. 늦었어. 저기 뭐 하는데 우리? 그거 같아. 짝짓기 게임 하는 거 같아. 짝짓기 게임? 어, 그거 있잖아. 의자 앉는 거 있잖아. 짝짓기 게임. 짝짓기 게임. 언제적 짝짓기 게임. 두 명 하세요. 진짜 옛날 사람. 춤추다가 막 스몰록이 되고 세 명 보이세요. 언니 알잖아. 알면 모르는 척 하지마.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당겨주고 그렇게 할 거야. 알겠지? 어 갖고 있는 사람은 어이! 이거를 지키자. 알겠지? 이상하게 죽은 것 같았어. 힘좀 밀어! 이게 왜 이래? 내 맘에 내가 내 맘에 어이야 애들 엄청 괴롭혀요.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버티지? 오 어디가? 어디가? 이거 어떻게 버티지? 런지? 이거 이래요. 어머 얘들아. 어머 얘들아. 종이장. 아이! 오케이. 얘도 한번 기회 주세요. 오케이. 세상에. 괴롭힘 당하는. 어, 우리 후배들. 어, 잘한다. 거의 머리채 잡고 흔드는 줄 알았네요.
난 손 잘해. 진짜 잘해. 그 흐름을 찍었어요. 전설이었다고. 재밌어요. 자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근데? 재밌다. 농구 재밌다고. 아 재밌다. 어 저희 맨날 저희 시그니처 그 스킬 멤버 있거든요.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좋아 좋아. 한 발로 쳤어. 저기 어렵지. 너무 많지. 딱 이런 식으로. 그렇지. 점프 딱. 이거 하면 제이 들어와. 아, 어디에 제이가 들어와? 오디기 선수 같은 거. 아마 널뛰기 이제 고등학생 같다. 머리 노란 고등학생 같다. 사람 얼굴 보고 웃는 거 실례야. 웃겨도 웃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래도 있길래 찾아봤어요. 내 얼굴 보고 웃어. 나도 웃어. 언니 얼굴 웃겨도 웃은 거예요? 아니 그게 옷이 아니라요. 옷이 아니 오라. 아니 오라. 아, 재밌어서? 나중에 이거 모아봐야 될 것 같아. 유림이가 하품하는 그림이 굉장히 많아 여기. 아 이름 좀 품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그 전화기에 품이 빼주세요. 아니야 해주세요. 해주세요. 품이 어때요? 품이 해주세요. 대중들의 반응이 안 좋은데. 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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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라가지고 제가 오늘 빌렸거든요. 아 그래요? 생일이어서 제가 빌렸거든요. 아니가 하도 쏜데. 네 제가 한번 쏘는 오늘 생일 파티입니다. 제 생일인데 소감 몇 가신가요? 오늘 이현이가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인데 소감 몇 가신가요? 생일. 어 신기하다. 업텐 업텐 쩔어. 이제 마지막으로 본 거. 아, 그 꼴대가 있어. 셔틀런딩 거. 꼴 체육관에서 찍은 셔틀런딩. 늘 체육관에서 찍어요. 셔틀런딩. 여기 언니 찍고 있어요 지금. 찍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하세요. 아니야.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요. 바지 바꾸자. 아니야. 그렇게 바로 나. 빨리 이거 찍어주세요. 햄이 많이 먹어. 빠지는. 이런 연출. 햄이야, 많이 먹어. 햄이야, 너 큰 거 먹어. 그 상인가요? 어, 맞아. 어, 아까 그 상이네. 한번 먹었다고. 아, 잘해. 어쨌든지 언니가 먼저 먹어볼게.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자이래. 잘했다. 자이들이 약간 신상치 않은데? 네. 사실 많이 안 해봤어요. 티가 나, 티가 나. 내가 너무 배고파서 원래 내 덕분인데. 아, 그래도 소고기는 좀 붓기 쉬워서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는 소리가 있어요. 자, 애들 먹는 거 보세요. 애들 나 무서워. 살짝. 너무 좀 무서워해. 나는 안 무서워. 와우. 그러니까 애들 얼른 먹어야 될 것 같아. 너네 어디야? 숙면? 숙면? 네. 아. 얘네 한국 스포고
다 했대, 다 했대. 나요? 어, 다 한대. 하고 카메라 넘겨야 돼. 했어? 김남경영고 2학년 이재은. 어? 내 사람이 맞아? 어, 일단 6학년이시죠? 응. 2학년은 고기 맛있어요? 네. 고기 보여주자, 이렇게. 런지가 재밌었어? 좋은데? 지훈이 런지 좋아. 좋은데? 어. 멋있다잉? 멋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죄송합니다. 어, 여기도 숙명여고거든요. 숙명여고 졸업생 박혜미입니다. 혜미 언니 숙명여고 자주 가나요? 이게 내 동생 같아. 네, 분이에요. 왜요? MBTI 똑같고, 좋아하는 가수 똑같고, 손에 다한증 있는 것 같아. 혈액형을 봐야 돼. 혈액형, 아, 진짜. 난 혈액형을 믿는. 언제 쪽이에요? 얘를 일단 걸고. 아니, 왜, 뭐, 왜 자꾸 걸러요, 사람을? 연진이야, 연진이야? 연진이야. 멋지다, 연진아. 이거 몇 번 들었어, 왜? 저희 멘탈 이랬는데 뭐 할 얘기 없어? 영상 편지 남겨 세븐틴 오빠들 앞에. 야 이거 야 좋은 기회야. 야 좋은 기회야. 세븐틴 오빠들 도겸 오빠. 제가 사랑합니다. 어, 연서가 도겸 오빠를 좋아해요. 저 이거 블링TV 구독했어요. 아 진짜? 어 구독자 옛날부터 구독했어. 와. 오. 신 구독자군. 되게 예쁘게 나와. 미안. 네? ESFP님? 역시 파티 좋아하는 느낌? 자, 즐겨봐 한번. 어디 한번 즐겨보렴. 블링TV를 구독했다. 재활 중인 걸로 봐요. 네. 오, 진짜? 근데 유튜브를 계정 없이 써요. 스스로 팔다리를 할 수 없어. 언니 할 수 25cm로. 안녕히 계세요. 어, 야! 아, 빨리 해줘!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와, 진짜 요새가 쓰는 거 같아.